면접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앞을 잠그면 깔끔하진 않아요. 근데 되게 따뜻한 옷이고. 이거는 입으면 깔끔한데 좀 약간 추운 옷. 고민돼요. 두개다 하고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. 신중한 성격답게 평소엔 잘 쓰지 않는 안경까지 총출동 시켜보는데 당장 급한 생계가 걸려 있으니만큼 옷 매무새 하나까지도 신경을 기울이는 현이다. 이번에 현이가 지원한 곳은 한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식당이다. 안녕하세요. 저기 아르바이트 때문에 왔는데요. 아니요, 이게 20대의 뚝딱하게 사장님. 그런 얘기를 오늘 듣고 현이를 나서 면접할 주인공이다. 준비를 못 현이가 했어요. 취직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 젊은 사장님의 눈썰미에 달려 있다. 그래서 여기 앉으시고요. 나이를 앞으로 동생을 보내고 나면 남은 빚의 전셋집도 처분하고 월세방을 구해야 한다. 그러니 이런 자를 절대 놓칠 수 없다. 여기 살고 나이는 나이는 예, 여러 이제 졸업하는 이름은요? 박현이요. 외자예요. 박현? 네. 알바 경험 있어요? 아니요, 아직 한 번도 알바 못 해봤어요. 하는 일은 그 지금 안에서 보면 알겠지만 설거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 나가는 거 준비하고 세팅하고 뭐 이런 거다 해야 돼요. 다 네. 그러면 다 해야 되거든요. 네. 몇 시간 돼요? 저요? 만약에 아침부터 시작하면 시작하는 시간은 문제가 없는데. 9시부터 여기가 10시까지거든요. 아, 이때까지 할수 있어요. 9시부터 10시까지. 9시부터 10시까지? 네. 힘들어요, 이렇게 앉는 거. 잘라주시면 상관없고요. 그러니까 할수 있는 시간은 그 정도까지 할수 있고. 힘들어도 할 수만 있다면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다. 근데 학교 다니면 힘들잖아. 저도 아 이게 좀 사정이 아 일을 안 하고 저는 살 수가 없어서. 확실한 결과는 차후에 통보받기로 하고 면접이 끝났다. 씻고 와. 그날 밤. 어, 이거 왜 손이 안 켜져? 안 켜진다고? 아, 저런. 생각지도 않던 화장실 불이 나갔다. 기다려봐요. 그래요. 안 되겠다. 다른 데는 괜찮은 걸 보면 여기 전구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. 저게 2kg도 안 되지? 언니가 볼게, 올라가서. 언니 키로 안 보여. 저기다. 전구를 누르고 만지고 하다 보니 대충 감이 오는 것 같다. 무섭지? 다마 나갔다. 다마. 이럴 땐 쇳불도 단김에 빼는 게 낫다. 간다. 세계야, 누구 오면 문 열어주지 마. 열어주지 말라고. 딱 맞는 전구를 사러 철물점으로 간 현이. 하나 들어가요? 두개 네, 들어가요? 하나. 아, 그럼 이거 해도 돼요. 아, 그래요? 가격은 똑같아요. 오, 차고. 전에는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다. 뭐야? 뭐가 잘못돼도 엄마가 어느 틈에는 알아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. 그도 아닐 땐 동생과 힘만 합치면 그걸로 충분했었다. 여기 아닌가? 맞는 건가, 아닌 건가? 뭐야, 왜안 들어가? 잘못 들었나? 슬기야! 와봐! 뭐야? 그래도 조심해라. 이게 안 되는가? 네, 의자 돌아왔어. 미끄러워. 된 건가?
된 거지? 어, 이거 떨어질 것 같아. 그치? 응. 조각 돌려봐, 그러면. 어, 돌린 거야. 지금은 이렇게 부르면 바로 달려올 지원군이 곁에 있다. 하지만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. 동생마저 아빠에게 가고 나면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가는 건 온전히 홀로 남을 현이 몫이다. 됐다. 켜볼까? 아, 해봐. 켜야겠다. 나 내려가. 들어온다, 들어온다. 사오고 끼우고 두 자매의 합작품이다. 오, 박세기. 이런 여자 최고인데 전국 가는 여잔데 혼자 사는 제일 많은 여자. 아우, 아파씨. 아유, 언니 혼자 살면 안 되겠다. 그날 저녁 남는 시간도 알차게 활용하려는 현이가 마스크 포장하는 부업거리를 마무리 짓는 중이다. 큰돈 되는 건 아니지만 밥벌이의 고다담을 배우는 의미 있는 기회다. 아, 다 했다. 박세! 빨리. 아, 너 언니 너 지금 저 그게 중요하냐고. 보라고. 잘했어. 엄청 잘했다. 감동이 안 밀려와? 어우, 감동. 언니 허리 아파 죽겠는데? 아빠 눈물 쭉쭉. 진짜 너무한다. 언니, 언니 혼자 이거 다 했는데. 언니. 어, 그러고 저 좋다. 언니가 잘했다고 업어주는 게 아니라? 와, 넌 이게 하나도 신경이 안 쓰여? 나? 어. 와, 다 했으면 다인 거지. 알았다고 잘했다고. 잘했어. 엄청 잘했어. 뽀뽀라도 해. 싫어. 싫은 말어. 어, 그래도 뽀뽀라도 한번 해봐. 싫어. 언니 다 했잖아. 그래서. 한낮에도 꽁꽁 얼어붙은 시린 겨울날. 뭘 그리 열심히 하는지 오늘도 머리를 맞댄 두 자매다. 꼭꼭 눌러 쓰는 편지. 이따 엄마를 만나러 갈 건데 그때 드리려고 한다. 며칠 쌓아뒀더니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.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. 잘 살고 있으니까. 그 생각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이 어린데 둘 놓고 갔으니까 딸. 네. 엄마 생각하는 것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납골 땅으로 가는 길. 가는 내내 두 잠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. 47. 아직 세상을 더 누렸어야 할 나이. 그나마 엄만 그중 10년을 난치병인 루푸스로 앓다 가셨다. 아빠와는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 당장 남은 건 자매 둘 뿐이었다. 20살 현이, 17살 슬기. 엄마와 이별한 그날부터 자매는 의연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노력해왔다. 가신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. 여기 오면 반갑고 슬프고 이런 것보다 그냥 한숨이 나와요. 그냥 착잡한 느낌 들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꼭 있었으면 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한 번씩 오면서 울겠죠? 근데 지금은 뭐 열심히 살아야죠.
그것도 바라실 것 같은데 오는 것보다.